안녕하세요, 여러분. 속 시원한 한국어의 박현선입니다. 저는 오늘 본론님의 요청으로 을만큼과 을정도로 이 두 개의 문법을 비교 대조해 드리려고 해요. 자, 지금부터 설명 들어갑니다. 집중해서 잘 봐주세요. 두 문법의 우선 공통점부터 살펴봐야 되겠죠? 이 두 말의 공통점은 앞의 내용과 그 비슷한 정도나 수량이 제시될 때 앞에 내용만큼, 앞에 제시된 내용, 그 양만큼, 앞에 제시된 내용만큼 비슷한 정도 또는 수량, 이런 것들이 제시될 때, 사용하는 표현이에요. 예를 들면, 내가 먹을 만큼 가져가렴. 그래서 앞에 먹을 수 있는 정도, 또는 양, 이런 거죠. 이럴 때, 을만큼 사용되고요. 또, 내가 먹을 정도로 가져가렴. 이렇게 해서 앞에 제시된 먹을 수 있는 정도라는 의미가 앞에 제시될 때 사용되는 문법입니다. 또 방안은 숨소리가 들릴 만큼 조용했다. 그래서 들리는 정도로 라는 뜻이죠. 그래서 들릴 정도로 들릴 만큼 이럴 때 같은 의미로 사용이 되는 문법이에요. 아, 여기서 제가 이제 보충 설명을 조금 하자면 리을이 붙기도 하고 을이 붙기도 하잖아요. 만큼도 그렇고 정도로도 그렇고 이럴 때 어떤 경우에 리을을 쓰고 어떤 경우에 을을 쓰는지 설명을 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우선 동사에 붙는 말들인데 먹다, 잡다처럼 이렇게 받침이 있는 말 있잖아요. 리을은 제외해야 돼요. 리을은 제외하고 받침이 있는 동사 어간에는 을을 씁니다. 그래서 먹다라는 어간의 을, 또 잡다라는 어간의 을, 이렇게 받침이 있는 동사 어간에는 을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받침이 없는 동사이거나 또는 리을 받침으로 되어 있는 경우, 가다라든가 만들다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을을 쓰지 않고 리을만 사용합니다. 기능은 똑같아요. 그런데 앞에 있는 말이 어떤 말이냐에 따라서 을을 쓰기도 하고 리을을 쓰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가다라는 받침이 없는 동사 어간에는 리을이 붙는 거고요. 또 만들다처럼 이렇게 여기서는 리을이 있으니까 그대로 리을이 중첩이 되기 때문에 그대로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만들 만큼, 만들 정도로 이렇게 사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받침이 있을 때는 을, 그 외의 것은 리을,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두 개의 구분은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을만큼과 을 정도로 두 개의 그 문법의 구성을 좀 우리가 구별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을만큼에서는 관형사형 어미, 리을 또는 을에다가 의존명사 만큼이 합성이 된 표현이에요. 그리고 을 정도로는 역시 관형사형 어미, 리을, 을에다가 명사, 정도라는 말이 쓰이고 거기에다가 조사까지 붙어서 여기 있는 문법 요소가 두 개가 합해진 거고요. 을 정도로는 문법 요소 세 개가 합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구성 자체가 다른 말이다. 차이점을 보자면 그래서 먹을 만큼 할 때는 어간에다가 관형사형 어미에다가 의존명사만큼이 쓰인 거고요. 또 먹을 정도로는 먹다라는 어간에 을이라는 관형사형 어미 그리고 정도라는 명사, 그리고 로라는 조사, 이렇게 쓰인 거죠. 자, 여기서 명사와 의존명사 조금 다른데, 또 다른 설명이긴 하지만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의존명사는 혼자 쓸 수 없어요. 다른 말하고 함께 써야만 그 맥락 속에서 기능을 하거나 또는 의미를 드러낼 수 있는 명사를 의존명사라고 하고요. 독립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명사를 그냥 우리가 보통 명사, 자립명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립명사는 그냥 명사라고 얘기하고 의존이라는 건 다른 말에 기대어서 함께 있을 때만 의미를 드러낼 수 있는 명사, 이럴 때 우리가 의존명사라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을만큼과 을 정도로의 차이, 첫 번째 구성 자체가 다른 표현이다. 요거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을만큼은 앞뒤에 같은 동사를 쓸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동안 참을 만큼 참았다, 참다
했다라는 동사가 두 번이 나왔잖아요. 이럴 때 을만큼 쓸 수 있는 거죠. 또 먹을 만큼 먹었으니 그만 치우자. 먹다라는 똑같은 동사가 앞뒤에 제시된 거예요. 나도 할 만큼 했어 할 때 하다라는 동사가 앞뒤에 똑같이 제시가 되죠. 이럴 때 을만큼 사용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을 정도로는 그렇게 사용하면 안 됩니다. 이상한 표현이 돼요. 그동안 참을 정도로 참았다? 이런 표현은 아무도 사용하지 않죠. 이상한 표현이 되는 거예요. 먹을 정도로 먹었으니 그만 치우자. 나도 할 정도로 했어. 이런 표현은 없습니다. 잘못된 표현이고 의사소통 잘 안 돼요. 그래서 앞뒤에 같은 동사를 쓸 때는 을만큼만 쓰고 을 정도로는 쓰지 맙시다. 또 을만큼은 뒤에 조사를 덧붙여서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먹을 만큼 가져가렴, 내가 먹을 만큼만 가져가렴 이렇게 조사를 더 붙여서 쓸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을 정도로는 이미 조사가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다 조사를 더 붙이는 일도 없고요. 또 이 조사가 없이 사용돼도 안 돼요. 그래서 내가 먹을 정도로 가져가렴, 이거는 다른 표현이지만 내가 먹을 정도 가져가렴, 여기 로가 없어서 이상한, 어색한, 뭔가 한국말을 서툴게 사용하는 사람이 말한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을 주는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바르지 않은 표현이 된다. 그래서 조사, 로를 빼도 어색하고 다른 조사를 덧붙이는 일도 없다. 그래서 조사를 덧붙여서 쓸 수 있는 것은 을만큼, 요것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하나 더 보면 날마다 보러 갈 만큼 그 사람을 사랑해요.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되고, 날마다 보러 갈 만큼이나 이런 조사를 붙여서 그 사람을 사랑해요 라고 해도 됩니다. 조사를 덧붙여서 쓸 수 있는 것은 을만큼, 그리고 을 정도로는 이렇게 조사를 빼고 쓰거나 이미 조사가 있기 때문에 다른 조사를 더 덧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조사를 덧붙여 쓸 수 있는 것은 을만큼 뿐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게요. 정리를 해볼까요? 을만큼은 앞뒤에 같은 동사 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참을 만큼 참았어. 참다 참다. 두 개 사이에 쓸 수 있고요. 또 뒤에 조사를 덧붙여서 쓸 수 있어요. 그러나 을 정도로는 앞뒤에 같은 동사 사용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이미 조사 사용하고 있어서 더 덧붙일 필요도 없고, 또 이미 사용되고 있는 조사를 빼면 어색한 표현이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 두 문법의 차이점. 정리한 거예요. 자, 이해가 좀 되셨나요? 포인트만 집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기억을 하시고 활용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 설명은 여기까지고요. 이해가 잘 되셨나요?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꾹꾹 눌러주세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